자,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영웅 씨 콘서트의 대구 공연의 티켓팅이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여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어제 대구 공연의 동시 대기 인원이요. 한 30만, 40만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한 50만 됐기 때문에 대기 인원은 좀 적었지만은 어제 대구 콘서트의 이 티켓팅도요. 서울보다 더 피튀기는 티켓팅이 된 거예요. 피켓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요. 예매 좌석수 한 9만 정도까지 됐거든요. 대구 공연은 3일 동안에 많아야 3만이에요. 대기 인원은 30만, 40만이었다 하더라도 서울 공연은 50만이고요. 그러나 성공 확률은 더 낮았던 거예요. 더 피튀기는 티켓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대구 공연의 티켓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어제 실패하신 분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아 대구가 아니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기 때문에 자 그걸 기대하면서요. 너무 실망하지 않길 바라면서요. 자 오늘 아침에요. 이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된 거예요. 이 신곡에 관련한 컨셉 포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진이 신곡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 거예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곡이 이런 이미지예요. 여기 보이시면요. 임영웅이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복을 입은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강렬하지 않아요? 이게 신곡의 이미지예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공개된 컨셉 포토 속에 임영웅은 제복을 입고 있으면서 치명적인 눈빛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으면서 몽환적이고 신비한 분위기까지 풍기는 임영웅의 모습은 신곡 두오다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완전 180도 달라진 매력을 반전 매력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신곡 두오 다이는 이런 노래라고 해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후회 없는 매일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은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해요. 이 노래가 갖고 있는 분위기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생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돼서 후회 없는 매일을 보내려는 열정을 담은 노래가 두오 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도 임영웅이 작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두오 다이는 임영웅이 직접 작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신곡이요. 9일에 발매되지 않습니까? 9일 오후 6시에 발매가 되는데 이 신곡을요. 전날 만날 수 있어요. 8일날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티저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렇게 2탄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말미에 보면요. 두오 다이의 말미에 보면은 뮤직비디오를 8일 오전 8시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신곡을 9일이 아니고 8일날 일단 만나고 그리고 8일 오후에 있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직접 한 소절을 들을 수 있고 다음날 9일에 이렇게 발매가 되고 10일에 TMA 시상식에서 라이브 무대를 볼수 있고 그리고 12일에 TVN의 M 카운트다운 그리고 14일에 MBC의 쇼 음악 중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SBS 인기 가요에서 이제 이 신곡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9일에 발매가 된다 하더라도 8일에 이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저 영상도 엄청나게 인기예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티저 영상이 유튜브 내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탑2가 됐다. 2위가 됐다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자, 포토 사진하고요. 사진요. 컨셉 사진하고 그리고 티저 영상과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쏟아졌는데 자, 볼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제 티켓팅에 15만이 아니고요. 한 30만 정도 이상 몰렸다고 하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컨셉 포토는 눈빛만으로도 설레이는
두오 다이의 컨셉 포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공개되었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2탄이죠? 여기에 보면 가사 한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Like it's do or die라고 하는 이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가사 한 구절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의 2탄이 자, 유튜브 내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이렇게 이명이 이제 신곡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가 아니고 댄스까지 섭렵하는 아이돌과 같은 가수로 변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고요. 자, 이렇게 컨셉 포토를 통해서 이명웅이 그의 눈빛에 홀린다라고 하는 이런 재밌는 제목도 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러니 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제목도 있고요. 치명적인 눈빛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컨셉 포토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이렇습니다. 이명웅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부드러운 모습보다는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신곡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아니고요. 이런 소식이 또 하나 있네요. 지금 이명웅이 KBS 뮤직뱅크에는 음악 방송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MBC, TVN, SBS는 나가는데 점수 조작 논란 때문에 이명웅이 뮤직뱅크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조선비즈의 보도가 있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소속사와 이렇게 방송사가 갈등을 갖는 건 좋지 않은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을 울린 0점과 2위. 이명웅 음악방송 나들이 평소와 왜 다르나? 왜 KBS에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지적의 보도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180도 달라진 매력을 보이는 것이 신곡이다. 티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신곡의 이미지를 전달을 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사진입니다. 강렬한 눈빛입니다. 제복을 입었습니다. 이게 신곡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